약 2일 전부터 미국 해군 합동 태풍경보센터에서는 97호 열대요란에 대하여 옐로 서클의 단계로 태풍으로 발달할 경우를 대비해서 추적 감시를 시작했었으며, 어제까지는 주황색 서클로 24시간 이내에 열대저압부가 될 확률이 중간 수준이었으나 오늘부터는 97호 열대요란은 레드 서클로 변경이 되면서 24시간 이내에 열대저기압 즉 태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9월 28일 현재 빨간색 서클로 수정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 18호 태풍 루키의 발생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아마도 한국기상청에서는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97호 열대요란에 대하여 31호 열대저압부의 발생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재가 곧 10월달이 되는 시점이라 하더라도 태풍은 태풍이며 특히나 이번 가을 태풍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어떤 변수가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18호 태풍 로키 주변의 연직 시야는 다소 높은 편이며 북상시 마주치는 해역의 해양 연용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구역이 늘어난 만큼 발생 초기 태풍의 전반적인 발달 수준은 TS에서 STS급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9월 28일 트로피칼 예상 진로도를 살펴보면 18호 태풍 로키의 경로는 대한해협이나 일본 규슈 그리고 중국 산하이를 향하고 있으며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일본 규슈 지역에 상륙할 수 있다는 예측이 더 많아졌습니다. 9월 28일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97호 열대요란에 대하여 오늘 9월 28일부터는 열대저기압 TD로 표시하고 있으며 중심기압은 140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10노트 수준으로 현재 팔라우 국제공항에서 북쪽으로 약 1170km가량 떨어진 해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8호 태풍 로키의 위치는 17호 태풍 굴랍의 생성 위치와 반대되는 위치의 몬순골 남서쪽 끝자락에 해당하는 구역이며 몬순골을 따라서 이 97호 열대요란 인근까지의 연직 시야는 다소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10에서 15노트 수준이며 주변 해양 연용량이 높은 구역인 만큼 곧 18호 태풍 로키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